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되고 나면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이줌 이제 사이트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요. 비용이 나오는데 여기 요금제 및 가격 측정을 보시면요. 원래는 이제 무료입니다. 무료이긴 한데 무료였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룹 회의 40분 제한입니다. 근데 예배가 40분 안에 안 끝나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수 있죠. 40분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회의를 개설하면은 이제 무제한 회의수. 회의가 계속 이제 한번 끝나고 잠깐 쉬고 그러면 뭐 5분 뒤에 다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의는 되지만 예배는 그렇게 되지 않 그렇게 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료 버전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14.99불 한 15불 정도 되는 금액이죠. 한국 돈으로 하면 글쎄요 한 17,000원 정도 될까요? 요렇게 이제 구입을 해야 이제 시간 제한 없이 시간 제한 없이 뭐 24시간이라고 하는데 시간 제한 없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좀 규모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까지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필요하시면은 이제 뭐더더 돈을 많이 내시면 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으시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 이제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길었으면 사실 한 시간까지만 됐어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좀 맞출 수 있는데 한 시간이 아니어서 이제 그 부분이 예, 좀 아쉽죠. 그렇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우리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예배를 위해서는 약간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되면 종료를 누르게 회의 나가기를 누릅니다. 회의 종료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기록이 되죠. 이제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녹화를 해서 그 파일을 가지고서 MP4 파일도 나오고요. 오디오 파일도 나와요. 친절하게. 그래서 그 오디오 파일만 올리실 거면 이제 오디오 파일만 올리셔서 뭐 팟캐스트나 이런 데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영상까지 같이 올리시겠다. 그러시면 그 영상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좀더 좋은 화질로 써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따로 추가로 녹화를 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은요. 목사님 화면, 이제 진행하시는 분 화면을 고정으로 아예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고정으로 해놓으셔야 다른 성도님 얼굴 보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걸 알면 좋은데 이 컨트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중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목사님이 예배 진행하시는 그 장면을 메인으로 먼저 잡아 놓으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냥 옆에 이제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이크 해제 시켜주시면. 이렇게 마이크 이제 전체에서 이제 모두 음소거 해주시면요. 그러면 막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서로 뭐 어떻게 지내냐, 어떻게 지내냐, 서로 반갑고 아마 굉장히 좀 반가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분들과 소통하면서 한다는 게좀 민망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보다는 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그리고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목사로서는 좀 좋은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입장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도 보실 수 있고. 이렇게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충분히 좀더 현장감 있게 현장감 어느 정도까지냐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줌으로 하는 그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미 다 아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겠지만 혹 필요한 부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기존 유튜브에서는 이줌 기능에 대해서 이제 화상 회의 때 또는 이제 온라인 강의 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설명들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예배에 적용해서 하는 설명은 제가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았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가 해보고 나서 몇 가지 이제 느낀 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거. 화질 부분도 이제 720p, 이제 FHD까지는 1080p까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은 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의해서 다른 기능으로 천상 보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에서는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웹캠이 있는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는 게 만약에 녹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고요. 녹화가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스마트폰 이용해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하셔도 굉장히 깨끗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리는 절대로 다른 분들이 켜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공지를 해주시고 또 미리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배가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어차피 성도님들이 듣는 거는 제 목소리만 듣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의 목소리만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뭐 반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설교도 그렇고 다 거기에 듣는 거기 때문에 크게 소리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부를 때 이제 가족끼리 같이 부르면 되잖아요. 또한 가지 팁은요. 대개 혹시 스마트 TV나 이런 것들 그 모바일로 미러링이 가능한 TV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러링해서 그냥 큰 TV 화면으로도 이 예배 실황을 같이 볼수 있어요. 조금 더 현장감이 있겠죠. 저희 아버지 댁에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셔도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예배가 갖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죠. 최대한 기존 교회들이 가졌던 그 예배 형식을 유지하려고만 한다면 물론 노력은 할 수가 있어요. 뭐 순서대로 맞춰서 이제 가는 거는 사실 큰 무리가 없는데 똑같은 형태를 완전히 만들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좀 실망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음질도 그렇고 보이는 그 장면 자체도 담임 목사님만 보이든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 제 생각에는 제가 고민을 해보고 난 뒤에 이제 저의 생각에는 주물 통한 온라인 예배는 그 기존 예배 형태를 온라인상에서 살려내는 데 초점을 잡기보다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고려를 해서 새로운 형태로 예배를 준비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굳이 이제 꼭 줌만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른 그 플랫폼들을 통해서도 할 때. 그 플랫폼이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한 뒤에 예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최대한 그 플랫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이제 그에 적합한 플랫폼을 찾든지 아니면 더 기술이 있다면 그 플랫폼을 아예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온라인 예배가 기존 예배의 대체제가 될 거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 예배 나름의 그 성격을 갖고 그리고 그의 필요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같이 드렸던 그런 예배들은 그 예배들 나름대로 그 역할과 그 특징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맞겠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있고 난 뒤에 태어난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또 저희 위에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진 않아요. 유튜브나 카카오톡 사용하는 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데 점점 스마트폰 이용하는 거는 쉬워질 거고요. 그리고 점점 쉬운 플랫폼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인류가 이제 또 교수님 표현대로 그 포노 사피에스 스마트폰을 이용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류가 되어 갈 텐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이 예배가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계속해서 고민을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만 그 이후에 교회에서 좀 벗어난 분들과 좀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특별히 대면하는 그런 예배가 좀 불편하신 분들. 미혼모들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단에서 빠져나온 분들 요즘에 이제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또 신천지 안에서 분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 분열이 돼서 다시 기존 교회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기존 교회로 돌아오기는 또 너무 힘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아는 분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 이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에는 또 비대면 이 예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온라인 예배가 다시 기존 교회로 기성 교회로 들어가는 그 하나의 디딤돌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 예배 나름의 그 특징을 갖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될것 같고요. 기성 교회는 기성 교회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될것 같고 그렇게 서로 다른 방안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부분들 교회가 못 채워주는 부분들은 온라인에 채워주고 온라인에서 못 채우는 부분들을 다시 기성 교회가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것을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실황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한국에 있는 그 선교팀들과의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줌을 통한 온라인 이 예배는 이제 좀 뭐랄까 또 다른 그 감동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뭐그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제가 다음에는 또 다른 플랫폼을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대학원에 저희 그 동기분들께 한번 여쭤보고서 혹시 그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플랫폼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것들을 또 온라인상에서 구현해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한번 알아보고서요. 혹시 소개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페이스북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있는 그 댓글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바로 답글을 드리고요. 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또 제가 또 배워서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그렇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김대환 목사였습니다. 건강하시고 다들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